가격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주한 씨가 자주 찾는다는 꽃시장에 동행했습니다. 각종 꽃들 모두 모인 이곳, 꽃을 싸게 구입하는 특별한 노하우라도 있는 걸까요? 여기서 이까지 다 밀어서 몽땅. 그 비결은 바로 도매가로 저렴하게 대량 구매하는 것. 워낙 많이 사가다 보니 상인들에겐 인기 스타라는데요. 버리는 것보다는 이제 천 원이라도 이제 천 원, 뭐 1,500원 이렇게 메꿔야 되니까. 그런데 너무 많이 사가는 것 같은데 다 파실 수 있는 거죠? 하루 이틀에 다 파는데요. 만약에 못 팔았을 때는 우리 집에 특별한 보관법이 있어요. 기세 등등 한가득 꽃을 싣고 다시 매장에 도착했습니다. 엄청난 양의 꽃에도 아내 은영 씨는 흔들림이 없는데요. 익숙하다는 듯 정리합니다. 그런데 일반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는 꽃을 매장에 그냥 진열합니다. 꽃을 냉장고에 두면은요, 그 안에 그 도관이라고 간이 말랐어요. 피지로 안고 그냥 죽어요. 사실 꽃은 실온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데요. 적절한 환경을 위해 직접 만든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물 한번 틀어볼게요. 꽃의 줄기 부분에 주기적으로 물을 분사하고 조명으로 물의 온도를 맞춰 신선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. 40년이 다 돼가네요. 노점상을 27년간 했어요. 돈을 많이 버는 사장이 되겠다며 서울로 상경해 무작정 꽃 노점상을 시작한 주한 씨. 거리에서 꽃을 판매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다는데요. 단속 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춥고 덥고 그 고생은 말로 할 수도 없죠. 힘들고 지쳤던 그 시절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었던 건 바로 운명처럼 만난 아내 덕분이랍니다. 노점을 운영할 때 홍보 차원으로 사람들에게 공짜 꽃을 나눠주던 주한 씨. 어느 날 한눈에 반한 여성에게 프리지아 꽃다발을 건넸는데요. 그날의 인연으로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된 두 사람. 돈 주고도 못 사는 꽃 먹기를 하는 거지. 야. 이렇게 오늘은 좀 우아하게 앉으셔야 될 타입 같은데. 어때? 아우, 프리지아 향기가 향기로운데. 아직 영업이 끝나기도 전 갑자기 매출을 확인하나 했더니 돈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. 돈으로 꽃다발을 만들 수 없냐고 많이 물어와서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해보고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. 일일이 비닐에 지폐를 포장해 꽃 봉우리를 감싸주는데요. 꽃에 물을 줄 때 지폐가 젖지 않게끔 만든 거라고 합니다. 보기만 해도 흐뭇한 돈다발이죠. 주로 손님 요구에 의해서요. 만들다 보면 차츰차츰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. 직접 개발해 만든 다양한 아이디어 꽃다발. 무지개 색부터 하트 모양, 그라데이션 꽃다발까지 다양합니다.